2018년도 10월 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그저께죠. 어저께가 쉬는 날이고요. 개천절로 쉬는 날이고 이제 오늘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지난번 그저께 제가 방송한 거 여러분들 보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요. 이게 20분이 아니라 한 몇만 명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나마 코스피 종합주가 급락 분석 적중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오늘이 코스피 종합주가 코스닥 급락 종합주가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오늘이 8편째인데요. 이전에 제가 자료를 유튜브에도 꾸준하게 올렸고 네이버 동영상에도 제가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두 달 전서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증권 TV, 경제 TV, 뭐 머니 TV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 TV 온갖 애널들이 다 앉아가지고 종합주가 바닥 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 종합주가가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요. 종합주가가 연일 고점을 2800포인트인가요? 이렇게 치고 그럴 때 내년에는 1년 내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미리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그때 이제 뭐 전쟁 이야기가 한참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터지고 막 그럴 때죠. 저희 카페에서 오늘도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시다 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전쟁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 사고가 작년 내내 터졌죠. 올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자, 힘들 것이다에 대한 그런 판단이 제 판단이 연일 적중을 했고요. 다들 전쟁 이야기가 터지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저희 카페에서 통일 관련주에서 단기간에 약 150% 정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뭐 전쟁 이야기가 뭐 연일 뭐 터지고 그럴 때니까 당연하게 그 종목에 들어가서 시대의 흐름을 타야죠.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40-50%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이 또 대박이 터졌고요. 전쟁 이야기가 연일 막 터지고 그럴 때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골몰이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제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자, 돌파구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정책이 보이는 거고 국가에 대한 정책이 보이는 거고 청와대의 그 온갖 수재들이 어떤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치하고 경제하고를 연관 짓지 않으면 정치 따로 경제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게 한 몸뚱아리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연일 지금 급락을 1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벌써 10개월 넘었잖아요. 10개월 넘었으면 뭐 1년 급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또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합주가가 또한 급락이 올 것이다. 역시 제 분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그저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급락하고 나니까 마켓뷰 뭐 이렇게 해서 증권 아주 주요 뉴스입니다. 자, 이 주요 뉴스인데 이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엎치고 덮치고 중국이 엎치고 덮치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4일 급락을 했다. 코스피 거래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270대까지 하락을 했고 코스닥 또한 780대까지 후퇴했다. 이날 한국 증시를 흔든 이유는 달러 강세와 미중 무역 전쟁, 고유가 등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작다.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런 거다 믿지 마라.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하락장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정치하고 경제하고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정치하고 경제를 한 몸뚱아리를 같이 흔드는 놈들이 있다. 그게 바로 거대한 세력 아닙니까? 거대한 세력들은 이미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을 했을 때 물량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 물량이 쏟아지는 원인을 뉴스로 제공을 해야 본인들이 그 급락을 시키는 그 특정 세력들이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게 뉴스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런 거 믿지 마시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1년 내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거짓말도 안 하고 몇틱 차이로 때려맞고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을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마시고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뭐 오늘도 뭐 프로그램 매매가 뭐 얼마가 쏟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가 왜 쏟아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내일도 하락장이 가속화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추가 하락이 더올 겁니다. 내일이 이제 중요한 고비인데요. 내일 이제 주가가 아침장에 다시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일정 구간까지는 급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일은 중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밑에 종합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전에 이 자료 여러분들 뭐 내가 빨리 돈을 버는 비결, 부동산 폭락, 세계 불황, 금융위기, IMF는 언제 오는가 이거 꼭 보십시오.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지 안 좋은 이야기, 이런 엄청난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방송이 주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방송물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특정 집단이든 개인이든 뭐 정파를 갖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든
개인의 지식을 공익적인 데에다가 써야지 사적인 개인 이익을 위해서 내 카페가 아니면 내 블로그가 아니면 내가 유튜브가 내 유튜브 채널이 뭐 광고 수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용을 하면서 글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그런 글들이 또 계속 쏟아지죠. 부동산 대폭락, 세계 불황위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못해 뭐 대학 교수서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뭐 경제학 전문 교수서부터 시작해서 석사, 박사,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특수 목적을 갖고 이렇게 동영상 방송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올리는데요. 그런 것 보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계 경제 흐름은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그 경제학 이론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대학 교수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유망 기업에서 아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이게 세상을 비판하고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자칫 또 잘못하면 이게 정파적인 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이 종합주가나 뭐 세상 사는 이야기 갖고 사적인 데에다가 이용을 하는 특수 목적을 갖고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조심을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에다가 투자를 할 때죠. 지금 1년 내내 주식 하락했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금융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수 있고 떼돈 벌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전문 지식이 있는데 왜 주식해가지고 돈못 법니까? 왜 금융 투자해가지고 돈못 벌고 앉아가지고 그 지식을 파는 데만 연연하는가? 그것도 헐값에 광고 클릭비용이나 유도를 하고 뭐 특수 목적에 아니면 특수 정파 이것도 또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차 띄고 포 띄고 앉아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검열이 심해져서 저도 한때 세상을 굉장히 어렵게 많이 깊은 나락 속에서 빠져봤던 사람이라서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때를 잘 타셔야 됩니다. 자, 대북주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신용으로 풀로 매수하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난번 급락 때전 재산 다 반대 매매로 날라갔을 것이고요. 이때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식자금 대출을 받고 매수했던 사람들, 그리고 신용 매수도 했던 사람들, 이때 수도 없이 아마 반대 매매로 전 재산이 날아갔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해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얼마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확률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신용매수 하신 분들. 자, 종합주가가 이때까지도 견뎠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지난번에 손실이 있었던 것보다 더 손실이 더 많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오늘 더큰
피해를 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 반대면으로 날아가겠다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제의 하락장보다 오늘의 하락장이 더 크죠?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내일장에 특정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종가가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만약에 주가가 내일 틀림없이 하락합니다. 이거는 100% 하락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왼쪽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한 놈도 아니고, 무슨 교수 생활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 사람들, 저하고 금융투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교수라든가 꽤나 이름 있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에서도, 수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이론 싸움을 하면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실전 투자하면 제가 백전백승 이깁니다. 자, 이 금융 투자는요, 실전이 이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금융 투자를 할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렇게 발표되는 뉴스나 공시나 이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남들한테 뒤통수만 당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제 분석은 정확합니다. 내일 무조건 하락합니다. 내일 무조건 하락할 것이고요. 하락했다가 지난번처럼 이제 꼬리를 달고 오느냐, 꼬리를 달고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꼬리를 달고 올라오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 마감해서 끝날 것이냐는 내일 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확신하고 있는 건 내일도 더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 파생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다. 그걸 다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죠.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단한 번이라도 좀 봤을 텐데, 어쩌다가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번 적중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또 다시 강한 하방 압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자, 꼬리를 달고 다시 밑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꼬리를 달고 짝꿍둥이로 주가가 마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일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납니다. 그 상태로 끝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됩니다. 이제 하락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반등이 와야 돼요. 반등이 오지 않으면 추가 급락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불문율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불문율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내일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일부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종가에 마감이 끝나느냐? 그럴 확률이 높고요. 중대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내일이라도 중대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면 무조건 내일도 급락이 올수 있고,
다음 주 초에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되는 구간에 반등이 못 오면 추가 급락이 강하게 올수 있습니다. 확률은 반등권이 올 확률이 있다. 확률이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물론 그 법칙이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질 수도 있는데 그게 깨진다면 급락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급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거를 뭐 흔한 말로 블랙스완? 근데 그거는 이번에 오지 않을 것이고요. 내일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마감이 떨어지고 다음 주 초에 무조건 반등권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는 못한다. 왜? 순서가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락하고 다시 추가 하락하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하고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면 그 때는 지금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조심하시고요. 이런 기술을 돈 버는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그마치 2016년도서부터 6월 2016년도 6월 달입니다. 100만 원 갖고 1억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무한 도전을 하겠다. 과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한번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 라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 한잔 먹고 과감하게 도전장을 띄워서 만에 하나라도 단 하루라도 손실이 나게 되면 제이 수익률에 빨간 줄이 아니라 파란 줄이 그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미련한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백전백승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자그마치 그 도전 수익률의 2년 동안의 자료가 여러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 하루 이틀에 승부수 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 지금 대복주도 있는데요. 대복주,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 끼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이번에 시세가 많이 안 왔죠. 그 종목 여러분들 손절 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통일이 되고 있다. 바보들아, 너희들만 모르는 거야. 라는 이런 동영상을 쓰고 동영상을 녹음을 하고 글을 쓴 지가 이미 3년 전입니다. 이미 통일은 시작되고 있다. 그 자료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고요. 그 이전의 자료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통일 이야기에 대해서 이미 통일이 시작되고 있다.
자, 2017년도 10월 8일 날에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통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자, 이 글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보시고요. 이게 작년에 한참 뭐 그냥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때려 부시겠다라고 북한을 이런 이야기 할때 제가 전쟁 관련주는 전부 다다 수익 실현하고 이제 통일 관련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대박이 터졌던 그런 글인데요. 통일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이 알려진 시세가 이미 다 알려졌고 많이 시세가 터진 그런 종목을 위험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정말 테마의 시세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아직 시세가 터지지 않은 그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때가 되면 지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틀림없이 바꾸어 줄 그럴 종목이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미 선매수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남북정상 때 반등권이 안 와서 지금 찔끔찔끔 빠지고 있는데 장부상 손실입니다. 저희 카페 정회원들, 이너서클 회원들, 그리고 저 또한 손실 중입니다. 그래도 절대 그 종목 손절 안 칩니다. 왜? 테마는 연동되기 마련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바람을 타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주식은 하루 이틀에 승부수 내지 마시고 돈이 될수 있는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타는 종목을 손실이 나더라도 몇 달, 반년, 1년 이렇게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틀림없이 대박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이상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아직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왔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번에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도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혹시 선물 옵션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지금 반대 매매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분들, 그리고 혹시 전 재산을 다 반대 매매로 날리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한 번의 실패가 이 금융시장에서는 절대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낙담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본 이유는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이 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훗날 다시 잃어버린 돈을 다 회복하고도 나중에 더큰 돈을 벌수 있는, 평생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기회를 잡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추가 하락이 분명히 더올 것이다. 오전 중에, 차라리 오전 중에 강하게 와야 됩니다. 오전 중에 강하게 와서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오후장에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면 다음 주는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정상이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인데, 다음 주에 무조건 안 오면 추가 하락이 더 크게 온다. 왜? 앞서 말씀드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 못 올라간다? 그건 하락장이 굉장히 크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정상적인 수급이면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만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합시다. 아, 힌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 이야기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락장이 다음 주에 온다 그러면 찔끔찔끔 안 빠집니다. 급락이 더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확률은 다음 주에 무조건 반등권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찔끔찔끔은 다음 주에 안 빠진다. 강하게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힌트를 드리고요. 그때 또 무슨 뉴스가 나와서 뭐 주가가 반등권을 줬으면 무슨 이유로 반등권을 줬고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다 예측된 것대로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준비된 작전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은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걸 간파하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